저희 돌직구 쇼의 대형 미디어홀로 시원하게 최신 지지율 흐름을 김진 앵커의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여론조사의 관심사는 허경영 후보 TV 토론 나오나입니다. 이재명 후보가 35.6%, 윤석열 후보는 42.4%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. 뉴스핌이 의뢰하고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.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이 여론조사에서 3.1, 그리고 안철수 8.8, 김동연 0.9, 의외의 허경영 후보가 5.6%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되면 문득 궁금한데, 박승호 변호사님, 앞서서 뭐 법원이 5% 이상 조건으로 하나 내걸었잖아요. 지금 허경영 후보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5.6 이상이 나오면 법정 TV 토론 나오게 되는 겁니까, 그러면? 법정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으로 지지율 5%도 하나의 요건이긴 합니다만, 예,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허경영 후보가 나올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. 아직까지 미지수다. 그 지지율이 선거 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 기간 개시일 직전일까지 평균 지지율이 5% 이상이어야 합니다. 그렇지만 여론조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허경영 후보가 5% 이상 지지를 받고 있지만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. 따라서 평균 지지율 5%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합니다. 더더군다나 이 여론조사는 모든 여론조사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만을 그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. 일정한 언론기관이 만약 애초에 허경영 후보를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여론조사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법정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갖춰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허경영 후보가 가능성이 있다 수준에서 언급할 수 있지 법정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, 확답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. 그렇군요. 자,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 준비되어 있습니다. 함께 살펴보시죠.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. 채널A가 의뢰하고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, 이재명 후보는 33.3%, 윤석열 후보는 37.2%의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. 심상정 2.5, 안철수 후보가 12.2%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오르고 있습니다.